역시나 아담답게 이거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여차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 들어왔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인가? 붙는 친구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아찌르 쇼메이커 최근에 경기 되게 좋았죠. 세력에서 2세트 뱀픽이 완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BDS와 T플러스키아의 이어지는 2세트입니다. 깊게 왔어요. 오공이 레드를 들고 있는 상태라서 올라프도 라인을 좀 먼저 밀면서 아래쪽을 잡아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치는 체크요. 음파 한번 날려보면서 그러면 여기 뭐 있다 있는데 리스크 네? 강타 있어서 한번 눈치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쫓아내면서 먹을 생각이죠. 그래서 슬쩍 밀었는데 네. 먼저 방해를 적극적으로 하는군요. 아담의 움직임과 함께 말이죠. 그 대신 가는 길이라도 통행세를 내야죠. 여차하면 지진 불로 원격을 그려서 많이 그런데 와 그냥 지옥불이 아니 그래가 캐냥이 야 이거는 올라프가 좀 버티네요. 올라프가 좀 오래 버티네요. 올라프가 탑입니다. 저게 올라프 특인데 죽을 듯 말 듯 하면서 버티는 거. 네. 근데 이미 너무 많이 맞아서 그렇습니다. 와 아, 레드를 견제하는 그 장면, 그걸 역으로 또 이용했던 디플러스케아의 퍼블이었습니다. 럼블을 너무 무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평소에, 그러니까 보통의 탑 챔피언이었으면 올라프가 저렇게 막 무시하고 뛰어들어가서 그냥 나와도 건드리기가 어려운데 정말 럼블은 애초에 다르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닙니다. 그냥 우와! 캐리언이요! 캐리언! 예, 캐리입니다! 캐리언한테 미신을 풀어! 자, 그 부분에 대한 신중함이 좀 필요하다고 콜이 나왔나 보군요. 자, 그만큼 BDS가 연이어서 시도를 했었던 좀 과감한 투자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무의로 돌아가면서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올라프가 서로 그리고 니코의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더 멀리 되면은 어디서 이게 날라가고 들어갔어요. 니코 오기 전에 그러면 어차피 2대2 뭔가 미니언이 많아. 그렇죠, 알고 있죠. 이거 뭔가 많아. 미니언이 집에 갑니다! 왜 미니언이 자기 맘대로 막 어디 가? 지각했어요, 네. 미니언이!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쉐오인데요. 언급 주셨던 그 니코 역시 마찬가지. 이거 그러다가 그리고, 싸우는 겁니다. 니코의 리시를 받습니다. 네. 캐년의 음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에 음파가 던져졌고요. 타이밍도 리신이 조금 더 빨랐고 전투력 차이가 나서 지금 싸우면은 윽박 지르죠. 그냥 윽박 지르죠. 그냥 네. 고함 지르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그 고함만으로도 네.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인원들이 생겼어요. 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이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네. 물론 저기까지 파고들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여기 말하면 네. 체력 관리 안 되고 있고 오. 저 리신 좀 어떻게 해줘라 이건데 근데 이거 건들 때마다 네. 어디가냐 여기 바텀이 타고 있고요. 쇼메이커 밀고 있고요. 아 답답하다. 미치겠다. 걸어 내려와도 시간이 정말 한 세월입니다. 근데 진짜 이거를 어디 한 군데 잡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꽉 막혀가지고요. 네, 가다가 얻어맞아요. 가다가 그러니까 잡기 쉬운 챔프들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네. 많이 왔어요. 얼음을 이것도 보고 있고 꼼꼼하게 하네요. 그냥 다 보내요. 네. 아니 전력 불안해서 지금 그리고 아니 전력 지금 가겠어요. 네, BDS 지금 게임 별 관심이 없어요. 미드. 뭐 이거 너네 다 왔어? 너네 이거 승부 설마. 거야? 먹고 싶으면 먹어. 안 싸고 미드 밀었습니다. 대신 이 정도만 줘. 그렇죠. 근데 전력이란 건 타워를 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워가 심지어, 밀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게 더 들어가고 있어. 내각이 날아가래요. 와 그러면 이거 진짜 열받아서 미칠 것 같은데요, BDS. 이거 어떡해요? 그냥 열어야 되는데 이 리신 막 들어온 리신이든 뭐든 뭐 잡아야 되는데 에이.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쏟아붓는 견적을 생각해봐도 그냥 플레이 자체가 뭔가 금강불괴 상태입니다. 그렇죠. 건드릴 수가 없어요. 헤르메스 신은 잘큰 리신을 어떻게 끊어요? 네. 예, 그렇죠. 쉬면서 눈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2초까지 줄여놓고 1세트에서 만들었던 그림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얘도 안 와? 와봐! 와봐! 됐다 마인드죠! 와봐! 됐다! 발로 오면 안 되는데! 시공 들어왔어! 시공 밀었어요! 시공 밀었고! 와! 안 되네! 기가 막힌 딜 좀 지었고! 근데! 그래서. 이거 어디서 안 되는 데프파이 되는데? 올라프가 돌파해가지고 한 명 데려가긴 했는데 큰 힘이 없고요. 왜냐면 데프트 말고 성장한 인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디플러스키아는요. 바론을 뺏었으면 그나마 대박이었을 텐데 그 와중에 딜 중지하고 오공부터 잘 잡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 저력이 나왔습니다만 그거 하나는 뭐
전장에 다른 기회를 주지 못했습니다. 6대 1이 됐고 라칸이 좀 멀리에 왔거든요. 이거 선 넘었거든요. 왜 선을 넘을까요? 네. 아, 라브로브 반에 넘으면 선 넘은 겁니다. 지금 상황. 그렇죠. 너무나도 어둡기 때문에 안 갈 수 없었다 네. 판단했나요? 그래서 같이 뭐 어떻게 설계해서 어딘가를 물고 싶긴 할 텐데. 예. 야, 그리고 이거 병사 뒤에 깔아놓으면서 보고 반응하겠다는 생각이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못 막고 있습니다. 본질은요. 아, 이거 투옥되게 막아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뭐 고배입니다. 코가 날아갑니다. 아니 이게 투옥되기를 이렇게 쉽게 밀어버리며 뭔가 팔이 묶여서 저항을 아예 못하고 있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심지어 안 끝났다. 코가 좀 많으니까 뭐 조금 더 한번 해보겠다. 코만 날아간 정도가 아니거든요. 더 이렇게 되면은 조금 뭐 툭툭 건드려보겠다. 어때요? 아예 싸먹으면서 슈퍼이니시 한번 하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철라지망 깔았죠? 네, 철라지망을 사실 이럴 때 쓰기에는 너무 예, 허술해 보이긴 하는데 예. 일단 펼치긴 했어요. 근데 뭐냐? 다 나고 얘기하는데 쌍둥이 날아가거든요? 쭉쭉 네, 뒤던지고 있어요. 맞아요. 일단 뭐라도 이렇게 싸먹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BDS? 가요? 그러니까 이게 안 싸먹으면 가보자? 지금 어차피 DK가 빠지면서 욕먹으면 답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캐니언이라도 잡자! 캐니언! 근데 멀쩡하고요. 뭐 해야 멀쩡해요. 돼요, BDS! 라브로브 밀립니다. 어디까지 밀려요? 네. 어디까지 밀려요? 아, 궁을 썼어요. 저 자꾸 달라붙어가지고 짜증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었네요. 아직도 안 가나요? 아직도 안 갑니다. 아니 이거는 K가 선 넘는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BDS도. 미디어났어요. 기회입니다. 여기서 싹 다 잡고 용을 뺏어야 돼요. 상륙! 이런데 불빛돌린다! 쌍둥이 날아갑니다! 이사! 돌파! 앞빛돌린다! 뒤에 갔거든요, 누가! 뒤에 갔는데! 아, 말도 안 되고요! 본대와의 커뮤니케이션 단절! 그러면 앞쪽에 켈리는 아예 뚫리지도 않았습니다. 나 막히려고 했는데 상대가 아파서 탄연관이 빠졌어요. 넥서스! 넥서스입니다. 이제 넥서스를 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빨리 BDS. 그 전에 상대편의 인원들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씩 날아가고 있습니다. 완전 계단에서 마지막 월간포까지 전투. 넥서스 깨야죠. 경기력 잔인해요 지금. 결국 이렇게 넥서스를 두릅니다. 넥서스가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GG. T 플러스 기합니다.